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포토샵 작업, 위드를 166mm, 하이트를 246mm, 레솔루션을 100, 컬러 모드를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픽셀스로 선택하고 OK를 눌러 그리드를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그리드를 확장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무브 툴을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함께 선택한 후 옵션 바에서 얼라인 버티컬 센터, 얼라인 호리젠탈 센터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정렬합니다. 그리드 레이어만 선택하고 락 올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근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파일 이름을 포토샵 작업으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작업 폴더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하단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하단 배경으로 변경한 후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렉탱귤러 마켓 툴로 하단 부분만을 선택한 후 전경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다음으로 패턴 A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패턴 A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장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크기를 적당히 설정한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 이름을 패턴 A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컨트롤을 누른 채 하단 배경 레이어의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불러옵니다. 컨트롤 Shift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하고 패턴 A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Delete를 눌러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하여 패턴 A에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전경색을 검은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그레이디언트 툴로 패턴의 아래쪽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배경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배경 라인으로 변경합니다. 전경색을 C50, M100, Y100, K30, 배경색을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Transparent로 설정합니다. 중앙에 패턴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아래로 살짝 드래그합니다. 컨트롤 누른 채 하단 배경 레이어의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불러옵니다. 컨트롤 Shift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하고 배경 라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Delete를 눌러 위쪽 부분을 삭제한 후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다음으로 무채색 D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를 선택하여 팝업 메뉴가 나타나면 Hue Saturation을 클릭합니다. Hue Saturation 패널에서 Saturation을 -100 다음과 같이 모든 레이어가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Hue Saturation 1 레이어 이름을 무채색 변환으로 변경합니다. 전경색을 C0, M0, Y0, K100 검정색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검은색으로 채웁니다. 다음과 같이 흑백 효과가 사라졌음을 확인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로 오른쪽 부분을 다음과 같이 길게 선택합니다. 배경색이 흰색임을 확인한 후 Ctrl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다음과 같이 흰색이 있는 부분에만 흑백으로 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띠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trl Delete를 눌러 똑같이 색을 채워 띠가 흑백으로 변함을 확인합니다. 이제 모든 배경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배경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패턴 B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패턴 B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픽세스를 선택하고 OK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디자인 온거를 참고하여 패턴의 크기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패턴 B01로 변경합니다. 위치를 하단 배경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B01을 하단에 위치한 무채색 띠에 맞게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로 아래 띠에 맞춰 불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패턴 B01의 오페시티를 50%로 설정해 줍니다. 패턴 B01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J를 눌러 복사합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Flip Horizontal을 선택합니다. 좌우가 바뀐 패턴을 다음과 같이 이동하여 위치시키고 렉탱귤러 마키 툴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6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이름은 패턴 B0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면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핫 라면을 불러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 후 나머지 부분은 폴리곤 라소 툴을 이용하여 Alt를 누른 채 선택하면 안쪽 부분 역시 삭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Ctrl C를 눌러 선택 영역을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위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핫 라면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 메뉴를 선택하여 아래의 3개의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밝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눌러 밝기를 적용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냄비 아래 위치한 패턴 띠에 맞게 정확한 크기로 사각형 영역을 선택합니다. 핫 라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눌러 선택 부분만 따로 복사한 후 레이어 이름을 무채색 핫 라면으로 변경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 메뉴를 선택하여 세츄에이션을 마이너스 100, 라이트니스를 7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손잡이 부분만 흑백에 밝은 색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핫 라면 레이어를 선택하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합니다. 블렌드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를 100, 컬러를 흰색, 스프레드를 8%, 사이즈를 24 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아웃 글로우를 적용합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Ctrl S를 눌러 지금까지 한 작업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라면에 고명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고명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고명 부분만 선택해보도록 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냅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라면 위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고명으로 변경하고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 메뉴를 선택하여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조절하여 선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고명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엽니다. 스타일스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오페시티는 50, 디스턴스 3, 사이즈 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상단의 메인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위쪽에 HOT, 핫을 입력합니다.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꺼내어 폰트는 더듬, 자간을 30 정도로 설정하고 크기도 적당히 크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때 OT는 H보다 조금 작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글자의 색상은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핫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엽니다. 스트로크를 선택하고 사이즈는 7,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를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두께를 적용합니다. 핫 글자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여 효과를 일반 레이어로 만듭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위치를 핫 글자 레이어 아래로 이동한 후 이름을 핫 테두리로 변경합니다. 컨트롤 누른 채 핫 글자의 썸네일을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불러옵니다. Select Modify Expand를 선택하여 Expand Selection 대화 상자가 열리면 Extend By를 5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Ctrl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핫 테두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엽니다. 드롭 쉐도우를 선택하고 디스턴스를 5, 사이즈를 3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핫 레이어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이너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디스턴스를 4, 사이즈를 3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안쪽으로 들어간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상단 서브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패스로 설정한 후 쉬프트를 누른 채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냄비보다 살짝 큰 크기로 정원을 만듭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마우스 커서를 원의 선에 가져다 놓습니다. 커서 모양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 클릭하여 라멘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글꼴과 크기를 적당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라멘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트로크 사이즈는 1픽셀, 포지션 아웃사이드 컬러를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스트로크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라멘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J를 눌러 하나 복사합니다. 위치를 원본 라멘 레이어 아래로 이동한 후 캐릭터스 패널에서 복사된 문자의 색상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Move 툴을 선택하고 방향키를 왔다갔다 하여 다음과 같이 입체 모양이 되게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위쪽 라멘은 라멘 01로 변경하고 아래쪽은 라멘 0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02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트로크는 해제하도록 합니다.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오페시티는 60, 디스턴스 3, 사이즈 5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라멘 상품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라멘 사리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매직 완두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톨러런스를 80으로 입력한 후
이미지의 파란 부분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파란 색상만 선택되도록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은 후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라면사리 01로 변경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를 선택하여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밝기와 대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사리에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위치를 라면 사리 01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름을 그림자 0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티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패더를 5로 입력합니다. 라면 사리 아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타원 모양으로 선택한 후 전경색을 C0, M0, Y0, K100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고 Opacity는 약 80 정도로 설정하여 연하게 합니다. Ctrl D를 눌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확인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리본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라면 사리 쪽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를 라면 사리 01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리본 01로 변경합니다. 리본 0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드롭 섀도우 오페시티는 60%, 디스턴스 2, 사이즈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리본 01, 라면 사리 01, 그림자 01을 한꺼번에 선택한 후 크리에이트 어 뉴 레이어 아이콘에 드래그합니다. 다음과 같이 복사본을 하나 만든 후 레이어 이름을 각각 리본 02, 라면 사리 02, 그림자 02로 변경합니다. 한꺼번에 선택한 후 위치를 다음과 같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01 아래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02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 메뉴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컬러라이즈를 체크하고 휴는 0, 세츄에이션 85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빨간색 계열의 이미지로 변경합니다. 라면 사리 02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 메뉴를 선택하여 컬러라이즈 체크 휴 0 세츄레이션 5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라면 사리 역시 붉은색 계열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광고 문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말풍선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합니다. 이름을 말풍선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선택하여 기본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5월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트와 크기를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설정하도록 합니다.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트로크 사이즈는 E,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를 C80, M0, Y100, K20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고 컬러를 C0, M0, Y0, K80, 디스턴스를 5, 사이즈 역시 5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특별 행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색상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트로크 사이즈는 3,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고 컬러는 C0, M0, Y0, K100, 디스턴스를 7, 사이즈는 5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그리드 레이가 켜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리드 레이의 눈을 끄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모드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선택하여 포맷을 JPG로 설정한 후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JPG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퀄리티를 12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 작업을 저장합니다.